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아가 3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밤의 두려움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장은 이제 신부 술람미가 신랑인 솔로몬을 이제 만나는 그런 이제 자기의 처소에서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이제 장면 중에 나와 있죠. 이제 곧 혼례를 치를 그 이제 임박한 그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직접 신부를 지금 맞이해서 같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가마에 신부만 태우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신부될 사람에게 당신의 그 가마를 보내고, 가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60명의 용사를 이제 함께 대동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호위무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7절 말씀으로 나눴는데, 이제 그 호위무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자, 용사 혹은 군인, 전사, 이렇게 어떤 전쟁과 전투에 임하는 사람은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훈련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싸움에 익숙하다, 싸움에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싸움에 익숙한 모두 다 칼을 잡고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예 용사들을 60명을 지금 파송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유사시에 어떤 공격이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항상 지금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기 이제 밤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무슨 밤이 공격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두워졌을 때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이 야밤에 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는 사주 경계라는 말을, 동서남북 사방을 이렇게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사주를 경계하는 거예요. 한쪽만 하면 다른 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60명이 이 솔로몬의 가마에 타고 있는 이 신부감을 얼마나 철저하게,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 아니라 세 겹, 여러 겹으로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데, 사람만 그냥 멀뚱멀뚱 지키는 게 아니라 다 칼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야, 여기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자, 이 밤은 시각적인 밤이 아니라 이제 하는 의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의 두려움.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의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높이 올라가는 고속 공포증처럼 높이 올라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폐쇄공포라고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공간을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여튼 여러 종류의 이걸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그런 공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만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모세의 이제 그 영도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어?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반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여호수아 그 자신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전에 12명의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스파이죠. 정탐꾼을 40일 동안을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땅을 밟고 사람들을 이제 알게 하고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가서 점령을 할지 그런 대비를 생각하고 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 그 열 사람과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열 사람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정말 그곳은 너무나 좋은 곳이고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땅이지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은 거인족처럼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또 무기라든지 이런 성곽이라든지 얼마나 튼튼해서 우리가 함부로 점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미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의 공포가, 이들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돼버렸어요. 보지 않았지만 이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보고한 것이 이 들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다 전파가 돼서 그 두려움을 끌어안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두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처럼 크고 장대합니다. 그리고 성은 너무 튼튼해서 점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대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그런데 이미 첫 번째 들은 이 두려움이 이 백성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보고는 묻히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의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스림, 어제도 얘기했죠. 하늘을 거스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어요. 그들이 이제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모두가 죽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 핸디캡이 두려움이 있어요. 자꾸 그런 부끄러운 모습 아니면 수치 이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를 여러분 죄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성경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느냐, 아직도 여전히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움 속에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왕궁에 오도록
험한 길을 지나고 밤길을 지나고 이제 신랑을 만나게 되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60명의 군대와 함께 솔로몬 왕을 만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술람이 이 여인 혼자만 간다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지금 그를 뭐하고 있습니까? 호위하고 있잖아요. 몇 사람이? 60명이 허리에 칼을 차고 한두 겹도 아니로 여러 겹으로 자기를 지금 에워싸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술람이 이 가마에 타고 있는 여인이 계속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아 무서워 어떡해 그러면 정상이에요? 아니면 그 군대를 믿고 마음 편안하게 자기의 신랑 되실 이 솔로몬을 만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직 두려움의 요소는 벗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요소는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어떤 병이, 어떤 불행이, 어떤 사고가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치고 뭐 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무서워서 점을 치고 빌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도 별일 없이 무사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한 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라! 정복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이건 아직 해결책이 아니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은 우리가 뭐 어떤 걸 해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믿음이나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고 여기 60명의 호위무사처럼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게 찾아올 수 있어요. 암이 갑자기 검진을 했는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 왜 이런 일이 있다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휙 버려버리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다는 이 고백을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를 봐.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는 듣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공포나 두려움에 여전히 붙잡혀서 산다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은 뭐가 되겠어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믿음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또 저의 말은 또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가지세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약점을 잡고 어떤 공포를 심어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그 속에 헤매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면 이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아가의 이 말씀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내가 너와 함께 있나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출렁이게 하시고 감격과 감동과 기쁨 속에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